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. 오늘 소개할 이 나물이면서 약초는 이렇게 물가에서 자라는 바로 이 나물입니다. 어릴 때는 이 잎이 자줏빛을 돌고 물가에서 자라는 나물이라 해서 물칭개 나물이라고 합니다. 흔히 냇가, 물속에 이 나는 그 나물, 이게 바로 물칭개 나물이고 수고매라고 합니다. 그럼 그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어린 수는 나물로 하고 이 잎, 줄기, 뿌리까지 전초를 수고매라고 하는데 이 과실은 수고매 과실, 또 이 뿌리는 수고매 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. 채취 시기는 봄, 여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약으로 사용하고, 이 물칭개 나물의 효능으로서는 식욕을 촉진시켜주고 혈액순환, 진통, 진정, 지혈의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해열작용, 또 진통작용, 진정작용, 또 식욕촉진, 어혈, 고혈압, 또 위통, 골절, 구스럼, 동통, 풍습통, 각혈, 이뇨, 감기, 인후동통, 또 부인, 산후, 감기, 월경중지, 기침, 출혈, 이질, 월경불순 등 각종 종양치료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. 이 물칭개 나물은 현삼과 개불알 풀 속에 속하는 단연초로서 우리나라에는 약 5종 정도 있습니다. 주로 냇가, 물가, 또 물속 그런 데서 주로 많이 자라죠. 해서 수고매라고 하고, 이 봄, 여름에 전초를 채취합니다. 이 물칭개 나물의 맛이 쓰며 성질은 서늘합니다. 해서 열을 내리고 습을 없애며 또 지혈하고 어혈을 풀어주기도 하고, 감기, 인후동통, 노상으로 인한 기침, 출혈 증상, 이질, 또 월경불순, 타박상 등을 치료를 합니다. 이용할 때는 하루 12 내지 20g을 물로 달여서 복용하고, 또 가루, 갈아가지고 가루를 내서 물에 타서 먹기도 합니다. 그럼 이 물칭개 나물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, 부인의 산후 감기일 때 이 물칭개 나물 탕에게 붉은 설탕을 넣어 복용을 합니다. 두 번째로, 월경 중지, 물칭개 나물 37.5g, 혈파목근 37.5g을 술에 담가 따뜻하게 해서 복용합니다. 세 번째로, 소아상기일 때 물칭개 나물 20g, 쌍신초, 또 파월각은, 소예향근 각 3.75g씩을 취해 달인 즙을 복용합니다. 네 번째로, 편도염일 때 물칭개 나물을 그늘에 말려 곱게 가루내어 목구멍에 불어 넣습니다. 다섯 번째로, 타박상, 결핵성 해수, 요통, 또 아랫부분에 출한, 이럴 때 물칭개 나물을 가루를 내어 술에 타서 3.75 내지 7.5g씩 복용합니다. 그 다음에 이 각종 종양이나 옹종에 사용을 하는데, 물칭개 나물하고 민들레를 각각 적당량을 함께 지지 화음부에 바릅니다. 이처럼 이 물칭개 나물은 부위별로 각각의 효능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. 이 물칭개 나물, 오늘은 물칭개 나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